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주도하는 많은 역사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역사를 주도하는 인물들을 가리켜 영웅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시는 영웅들이 있습니다. 영웅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드러난 영웅이 있고 감추어진 영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러난 영웅보다도 하나님께서 혼자만이 간직하고 계시는 그런 시대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이 영웅은 국가적인 영웅도 있을 것이고 한 가정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가정의 영웅도 있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 저는 작은 거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적인 영웅들이 각 시대에 있습니다. 분명 우리나라는 수많은 시대적인 신앙의 영웅들이 있었기에 한국교회는 복음의 꽃을 피웠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한 사람의 드러나지 않는 영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인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런 영웅입니다. 우린 가나안 그러면 이 가나안의 정복자 여호수아를 떠올리게 됩니다. 분명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지도자였으며 그런 영웅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있기까지 배후에 보이지 않는 제2인자로 갈 수 있는 그림자처럼 이 여호수아를 도와주었던 진실한 영웅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역사 속에서 그렇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갈렙에게는 세 가지 특별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가나안 땅까지 갈 때까지 광야에 40년 이 광야길을 행진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열두 지파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열두 지파 가운데 최고의 명문 지파로 갈 수 있는 지파가 바로 유다라는 지파였습니다. 이 유다 지파에서 왕족 가문이 태어나게 됩니다. 유대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 세계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이 바로 유다 지파의 혈통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윗으로 시작된 유다 지파의 이 왕족 혈통은 솔로몬을 이어서 수많은 왕들을 배출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사는 기록될 수가 없을 만큼 대단히 중요한 그런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은 어쩌면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이 땅에 지구 종말이 올 때까지 인류의 종말 때까지 가장 큰 사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혈통을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유다 지파의 가문은 왕족 가문이며 바로 메시아의 가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파에 당시 열두 지파 가운데 가장 인구수가 많았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두 지파에 자손의 수를 낱낱이 그리고 상세하게 그 수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유다 지파는 가장 많은 인구수를 자손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 지파의 자손은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8만 6,400명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사람이 당시에 가장 촉망받는 청년 갈렙이었습니다. 이 갈렙은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두 지파 가운데 항상 행진할 때마다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가 어느 지파냐면 민수기 2장 9절은 제1대로 가장 앞에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섰습니다. 이 지파는 모든 지파의 대표적인 지파였고 그 지파 유다 지파 중에서 가장 촉망받고 장래를 보장받는 그 지파의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6절 말씀을 보면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에브라임 지파의 자손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손수는 민수기 2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10만 8,100명으로 이 에브라임 지파의 자손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자손의 차이는 7만 8,300명이라는 큰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민수기 2장 24절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가르켜 제3대에 세우라고 했습니다. 제1대는 유다 지파, 3대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최고의 인류 지파는 유다 지파라고 한다면 삼류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라는 사람, 이 사람이 모세의 후계자가 되게 됩니다. 모세의 다음 바톤을 이어서 가나안의 대장군이 되는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됩니다. 성경은 이 여호수아를 가르쳐서 당시에 모세 시대 때에 이 여호수아는 어떤 자리에 있었느냐면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의 시종이라고 개역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개역 개정 성경에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의 종을 가르쳐서 여호수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삼류 지파인 이 에브라임에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민족의 지도자로 세울 때에 유다 지파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여호수아보다 많고 어느 면을 보든지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보다는 유다 지파의 갈렙이 당연히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어야 합니다. 반발할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갈렙은 자존심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갈렙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에 누구보다도 가장 오른팔이 스스로 되어졌고 가장 큰 힘이 되어줬던 사람이 철저하게 여호수아를 섬겼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갈렙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면모를 봅니다.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대단히 온유하며 덕목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지장이 필요하고 용장이 필요하고 덕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 나라 민족이 지도자 중에 가장 최고의 지도자, 가장 백성들이 존경하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까? 지장은 대단히 머리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용장은 대단히 무슨 일이든지 용감하게 많은 일을 담대하게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장도 필요하고 용장도 필요하지만 가장 민족이 필요한 지도자는 덕장이 되어야 됩니다. 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 저는 역사 속에 많은 인물들 가운데 정약용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쓴 목민심서 48구는 그 제목은 어떤 것을 말씀하냐면 백성들을 다스릴 때 마음으로 글을 쓰듯이 백성을 다스리라는 그런 의미로 목민심서라는 책을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갈렙의 모습 속에서 우리 모습을 봅니다. 어느 분야든지 지도자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로 세워진 그 사람을 볼 때에 내가 저 사람보다도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고 저 사람보다도 내가 당연히 지도자가 될 위치에 있는데 내 앞에 서 있는 저 사람을 볼 때는 존경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나보다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갈렙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내 앞에 세워진 사람이 때로는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나보다 못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도와서 일을 해나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렇습니다. 가정에는 가장이라는 남편의 자리가 있고 아내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볼 때
나보다도 지식이 부족한 것 같고 무엇이거나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불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핀잔을 줄 때가 있습니다. 무시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아느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원래 갈렙 같은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 자리를 존중해주며 항상 그 아내를 배려해주고 인정해주는 이런 남편이 진정한 그 가정의 갈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남편에 대해서 아내가 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했던 이 성향의 남편은 지금 그 모습이 아닌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의 모습이 비록 부족하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이 남편은 그 가정의 가장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마치 갈렙보다도 부족한 여호수아가 세워졌지만 이 갈렙은 철저하게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를 도와서 여호수아의 부족한 것을 채워줬던 사람, 오늘 이 사람같이 아내가 남편을 부족한 것을 대신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설 때 진정 그대는 갈렙 같은 아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사람, 이 유다 지파의 갈렙이 우연히 이런 사람이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가정에 왜 왕족 가문되게 하십니까? 이러한 혈통을 가진 갈렙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족 가문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메시아 예수님이 그 혈통을 통해서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이런 축복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갈렙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작은 영웅을 찾고 있습니다. 그 영웅이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 갈렙은 철저하게 매사에 어떤 최악의 악조건 속에서도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얘기한다면 대단히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불가능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인생에 많은 악천후가 찾아왔을 때에 이 사람은 한 번도 자신을 좌절하거나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갈렙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매사에 어떤 긍정적인 사람이었을까요? 갈렙이 열두 지파 가운데 정탐꾼 한 사람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12명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사람을 선발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오도록 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똑같은 눈으로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음식을 먹으며 그들은 똑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면서 40일 동안 동고동락을 하고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 땅의 실상에 관해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저 가나안 땅에는 아낙이라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우리와 문화가 엄청나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저들은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저렇게 들어갔다가는 우린 다 죽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들이 비관적인 말을 계속해서 쏟아내는 것은 민수기 13장 33절에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패배주의자들입니다. 스스로가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겁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포기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대단한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등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이렇게 말하는 그날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홍해바다를 갈라주셨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세워주셨고 그리고 반석을 쪼개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셨고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셔서 그들은 배부르게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이렇게 불평하는 그날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동일하게 만나를 내려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우린 스스로 보기에 나 스스로 나를 돌아보니 나는 메뚜기입니다. 곤충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버러지. 그런데
나는 너무나 작게 보이고 나는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고 나는 너무나 비참하게 보이는 나는 패배주의자 이런 절망감에 잡혀 있으면서 상대를 보니 나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상대는 크게 보이고 나는 한없이 작게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 가지 이 모습 속에서 무엇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바로 그날도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들은 까마득하게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막상 문제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은 간 곳 없습니다. 문제만 크게 보이고 나는 너무나 메뚜기같이 작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볼 것이라고 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상대가 나를 그렇게 볼 것이다. 벌써 겁을 먹고 이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12명 가운데 두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4절에 40년 전에 나왔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논쟁하는 주고받는 말을 다 들으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때로는 불평하는 사람 같은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한 부류는 여호수아 갈렙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저 문제 해결할 수가 있고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오늘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 다 죽어 차라리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말하는 마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이런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 같이 이러한 두 부류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해주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이 사람들은 역사에 보게 되면 10명의 불평했던 부정적인 말을 했던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스스로 열등감에 잡혀가지고 우리는 못 이겨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어 우리는 다 죽어 이렇게 말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듭니다. 40년 광야길이 허송 세월이 되어버렸습니다. 허무하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40년 그런 목적이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신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능히 들어간다고 했던 여호수아 갈렙을 내가 가나안 땅에 돌려 보낼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이 아니고 오늘 내 가정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무엇을 걱정하세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크고 작은 문제를 다 안고 살아갑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맡기는데 어떻게 맡기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여호수아 갈렙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모든 문제를 다 주께 맡겨버리는데 이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이 될까요? 야고보서 1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기도하실 때 의심하지 마십시오. 성경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구했으면 그대로 받은 것을 믿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구했으니까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기도했으면 일할 것은 하나님이 다음에 그분이 일하실 차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갈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는데 40년이 되도록 한 곳을 점령하지 못한 곳이 있었습니다. 다른 곳은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곳을 점령을 못했습니다. 이곳은 바로 어떤 곳이었냐면 헤브론이라는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난공불락입니다. 헤브론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형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저 이스라엘에서 있는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약 3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헤브론은 해발 927m 대단히 높은 고지에 있습니다. 사방이 깎아지는 절벽입니다. 927m를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그 위에 도시를 건설했을까? 어느 한 곳도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냐면 아낙이라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40년이 지나가도록 이곳을 점령을 못했습니다. 이때에 여호수아 14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모세가 나를 저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들여보내서 나는 그곳에 다녀왔다고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할 때에 갈렙의 나이가 40세라고 본인이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렙이 다음같이 말합니다. 내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간 지가 45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게 헤브론을 내가 점령하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헤브론을 가르쳐 여호수아 14장 12절은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곳은 아낙 자손들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기서 위대한 고백이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927m 높이를 오늘 85세 된 노인이 그것을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40여 년 동안 점령하지 못한 이 헤브론 땅을 아무도 나서질 못합니다. 더구나 그들은 엄청난 거인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요사를 통해서 성낙을 받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거느리고 올라가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그런 헤브론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령한 그 땅은 바로 이 갈렙이 자손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무엇을 낙심하십니까? 첫 번째는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좌군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십니까? 겸손하고 덕망 있는 사람, 갈렙 같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매사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것은 곧 믿음으로 성화시켜야 됩니다. 내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이 바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이 갈렙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는 놀라운 사실 하나는 이 갈렙이 그 당시에 광야 40년을 이끌고 나갔던 민족의 지도자 모세에게 절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갈렙은 어쩌면 모세를 지켜줬던, 목숨을 바쳐서 지켜줬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을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대지도자 모세를 감히 이 갈렙이 앞에 막고 섰습니다. 이때 상황이 일촉즉발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대단히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온 회중이 손에 돌을 들고 있습니다. 손에 돌을 들었다는데 온 회중이 몇 명이었느냐면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60만 명이 돌 하나씩 들었다면 60만 개입니다. 이 돌을 들어 누구를 향해서 치냐면
모세 주의 종을 향해서 던져야 되는데 어쩌면 모세는 이 돌더미 속에 깔려서 그는 죽을지 모릅니다. 피투성이야 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왜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와서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죽게 생겼는데 왜 이곳을 데려왔느냐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들어서 모세를 향해서 치려갈 때에 갈렙이 모세 앞에 가로막고 섰습니다. 이 사람은 다시 말해서 모세가 맞아야 할 돌을 자신이 대신 맞으려고 그래서 모세를 살려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과연 죄의 종을 위해서 돌을 맞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60만 명 가운데 한 명, 갈렙이 바로 모세 앞에 혼자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모세의 생명은 보존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이 갈렙의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갈렙 같은 이런 성도가 많은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해봅니다. 오늘 여러분 범사위에 가시는 곳에 한 주간 내내 이 갈렙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